이번 시간에는 두합 발라드 연습곡 광화문 연가를 강의하겠습니다. 순서를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40마디까지 연주한 다음 달세뇨 알코다가 나오니까 세뇨가 있는 21마디로 돌아갑니다. 쭉 연주를 하다가 35마디까지 연주한 후에 투어 코다가 나오니까 코다가 있는 41마디를 건너뛰고 끝까지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이 곡에 나오는 주법을 보겠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두합 발라드, 슬로우 락, 12비트 리듬입니다. 두 번째 박첫 번째와 네 번째 박첫 번째에는 액센트가 있으니까 약간 세게 스트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곡은 원곡의 키대로 연주를 하려면 카포를 세 번째 프렛에 장착을 하고 연주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따라서 노래 부르기 편한 위치에 카포를 옮겨서 장착을 하시거나 카포를 빼고 기타를 연주하면서 노래하시는 게 편하시다면 카포를 빼고 기타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곡에 나오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먼저 B7 서스4 다음에 B7 스코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연주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화면에 보이는 코드표에서 빨간색 상자 안에 있는 코드입니다. B7 서스4 코드는 2번 손가락으로 5, 4, 3번 줄을 누르고 3번 손가락으로 1번 줄을 누릅니다. 6번 줄은 소리 나지 않도록 엄지로 살짝 건드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7 코드가 나오면 오픈 코드 형태의 B7 코드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비세븐 서스퍼 코드가 누르기 힘들기 때문에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주의사항은 가운데 손가락이 2번 줄을 건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B7 서스퍼 코드를 바 형태로 잡는 겁니다. 두 번째 프렛에서 바를 누르고 3번 손가락이 4번 줄 4프렛, 4번 손가락이 2번 줄 5프렛을 누릅니다. 자, 이 다음에 B7 코드를 바꿀 때는 4번 손가락만 4프렛으로 옮기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연습을 해보시고요. 일단 잘 되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서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코드는 D 베이스 E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그냥 D 코드를 누른 상태에서 원래 D 코드는 6번 줄이 소리가 나지 않도록 엄지의 손가락으로 6번 줄을 건드려야 되는데 D 베이스 E 코드는 6번 줄을 막고 있던 엄지손가락을 열어서 6번 줄이 소리가 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 곡에서 주의해서 연주해야 될 부분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마디를 보시면 C 마이너 코드 다음에 G 코드가 나옵니다. 이때는 바 코드 형태의 C 마이너 코드를 누르셔야 되겠는데요. 다음에 G 코드가 나오는 경우는 1번 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들이 두꺼운 줄 쪽으로 한 줄씩 이동을 하면 G 코드가 됩니다. 시 마이너 코드 다음에 바 코드 형태의 G 코드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오픈 코드 형태의 G 코드로 넘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번째 마디입니다. 세 번째 박자에서 이분음표로 한 번만 스트로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째, 12번째 마디입니다.
11번째 마디까지는 기본 주법대로 치시면 되고요. 12번째 마디도 똑같이 기본 주법이긴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코드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B7 서스포 코드와 B7스 코드. 조금 전에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연주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앞에 영상에서는 첫 번째 방법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둘, 셋, 넷, 둘, 셋. B7 서스포 코드에서 둘, 둘, 셋할때 왼손을 띄워주셔야지 B7 코드로 바꾸기가 쉽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A 마이너 코드부터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B7 서스포 코드가 누르기가 너무 힘들면은 처음에는 일단 서스포를 빼고 B7 코드만 연습을 해보시고요. 익숙해지면 B7 서스포 코드도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번째, 28번째 마디입니다. 여기도 앞과 같이 코드 상황은 똑같고 마지막에 나오는 B7 코드만 이분음표로 연주를 하면 되겠습니다. 43마디입니다. 두 번째 박까지는 기본 주법으로 연주를 하고요. 세 번째 박에 이분음표를 아르페지안다로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리타르 단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조금씩 느리게 연주하는 것이 조금 더 표현을 잘하는 방법입니다.